군인에게만 돈을 더 받는 무한리필 고깃집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됐죠. 그런데 이와 반대로 군인에게 음식을 더 푸짐하게 내주는 식당이 있어서 화제입니다. 최근 군 관련 제보 창구인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선 훈훈한 사연 하나가 게재됐습니다. 글쓴이는 군인이면 메뉴 곱빼기 서비스 주는 철원 맛집이라는 짧은 문구와 함께 강원도 철원군에 위치한 한 중국집 메뉴판 사진을 공개했는데요. 짜장면 5,000원, 볶음밥 7,000원으로 음식 가격도 저렴한 편이었는데 무엇보다 메뉴판 한쪽에 자리 잡은 안내 문구가 시선을 끌었습니다. 짬뽕 주문 시 프라이 추가 서비스, 군인 학생 곱빼기 서비스라고 적혀 있어 사장님의 따뜻한 인심이 느껴졌는데요. 군인들이 너무 많이 먹는다며 추가 요금을 받은 고깃집과 비교하면서 사람들의 칭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. 이를 본 네티즌들은 사장님의 따뜻한 배려가 장병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될 듯 군인 아들 둔 엄마로서 정말 고맙습니다. 번창하시길 꼭 한번 가보고 싶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